겁쟁이 냄새가 나는데. 잠깐만, 이 친구는 이거 템을 모르 가나? 첫 템을?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도란검도 가고 도란방패도 갔는데 이 친구도 뭐 비슷하구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 사이온이니까 이거는 도란방패가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가자. 아, 쓰레쉬 님이 불안하구만. 도란검 갈까봐. 걱정 마세요. 어? 저 허접이지 개허접은 아닙니다. 쓰레쉬 님 걱정 마세요. 개허접이었다면 이 개허접과 개고수는 도란검을 가고 허접과 그냥 고수는 도란 방패를 가지. 제이문 사마기님 요옹님 감사합니다. 근영무르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와 맞서본 적은 없을 거야. W를 처음에 올리지. R은 일단은 요거를 딱 범위를 정해야 돼.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근영무르는 이게 진짜 시바나가 좋은 챔피언 게 뭐냐면 일단은 평캔, Q로 평캔이 가능하고요. E로 방어구 관통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W로 도트 데미지, 근처의 적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이속이 빨라지고 이게 용의 강립이라는 게 탈출기도 되면서 이니시에이팅도 할 수 있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근처의 적을 밀어낸단 말이야. 진영 파괴. 이거지. 얘는 최고의 탑라이더는 게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경기에서 매일매일 매일 나오는 게 바로 탑시바나지. 근영무르님 감사합니다. 이제 도망치는 게 좋을 거예요. 급 공부 아닌가요?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캐릭이 어떤 건지. 근영무르님 감사합니다. 가자. 분노의 날개 아래. 오빠 빨리 사과해. 나 실망했어. 미안. 어? 아이디 왜 가리나요? 이게 게임의 재미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야. 어둠의 레전드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먹고 1레벨 때는 W 올리는 게 좋겠지? 일단 W. 얘는 만화 소모가 없다는 게 참 좋아. 정말 장점 중 하나야. 처음에 이 찍지 않나요? 아 그거는 개고수와 고수들. 허접과 개허접은 W부터 찍어요. 왜냐면 E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걸 못 맞추니까 W부터 하는 거죠. 알아서 맞으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야, 이 스킨이 멋있네. 이 W가 멋있어. 이거 봐. 오! 파란색이네. E 하나 올려주고. 하하하하! 맞췄다. 아, 맞췄어. 지상 최고로 기쁘구만. 뭐야, 저거? 아 저거 터진다 참. 도망가. 좋아. 역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어? 아직 1승도 안 했으니까 이제 백승할 차례인가? 간다고. 어둠의 레전드님 감사합니다. Q도 하나 올려주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큰 미니언 먹으면 좋지만 못 먹는다고 해서 삶에 그렇게 주요하게 저게 작용하진 않아. 저게 미래를 바꿀 정도는 아니야. 좋아. 그리고 사이온이랑 나랑 같이 크면 항상 말하지만 시바나가 이득입니다. 시바나가 캐리력이 그다지 많은 챔프는 아니지만 캐리할 수 있는 상황을 가장 잘 만들어주는 챔프이기 때문에 저랑 사이온이랑 둘 다 똑같이 컸다고 치면 제가 훨씬 더 유리하죠. 자, 암호가 왔다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무리를 했어요. 사이온이 좀 성장에 중점을 두나봐. 일단 저기 정글러가 뭔지 좀 봐야겠다. 마스터이. 아, 아이, 갱으로라도 전혀 무섭지 않은 그런 정글러죠. CS 좀 먹어보죠. 이거 선마가 뭐죠? 선마가 요즘에는 W 아닌 것 같던데. W가 나 있을 때도 원래 선마가 W였거든. 근데 요즘에는 선마가 W가 아닌 것 같더라고. 요즘에도 선마가 W야? 아 그래? W 하라고? 그래? 요즘에는 W야? 근데 왜 보겸이 형은 E랑 Q만 마스터하던데? 왜 W만 피해서 마스터하지? 내가 봤거든 챔피언십 시바나 하시는 거. 왜 그러지? W를 제일 끝에 마스터하던데. 잘못된 거였구나. 와 범위가 넓다. 거의 이 정도면 이거 시험 범인데 굉장히 넓네.
자식. 어, 아파라. 저 큐 범위가 엄청 넓네. 무섭다, 무서워. 일단 도란방패니까 뭐, 도란방패니까 회복을 좀 자연스럽게 해보죠. 한 손에 상호님 감사합니다. 사이온이 라인전이 약해가 아니네. 엄청 강캐네. 그리고 사이온이 저거 아시죠? 패시브가 살아나는 거잖아.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쟤 살아나면 진짜 강하다. 오케이 오케이. 미니언 많기 때문에 일단 올 때까지는 무리를 하지 않을게요. 자 요거 요거부터 잡아요. 야 이거 봐. 이 포탑이 내가 봤을 때는 항상 말하지만 이게 운영자님이야. 저 갈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보다 CS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늦어가지고 제가, 그리고 제가 이게 CC기가 있는 캐릭이 아니기 때문에 늦은 상태에서는 그냥 CS를 먹는 게 좋아요. 나를 좀 풀어줬다고 할 수 있지 이 친구들이. 갱 좋았어 방금. 이거는 이게 무호응도 호응이야. 이것도 호응이야. 잘했어. 빨리 민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아이템은, 첫 템은 불망이로 좀 갈게요. 태불망. 태불망 아시죠 그 템? 그냥 딱 허리에 두르면 체력이 강해지는 그 템. 그걸로 좀 갈게요. 아닌가? 흠낫인가? 요거 가던데 몰락한 왕의 검. 일단은 갱 와도 안 죽어야 되니까 이거다. 맞아 이거야. 난 나의 선택을 믿어. 간다. 더블리 쓰면서 간다. 몰락 하나 가요. 몰락은 일단 태블망 나오고 갈게요. 왜냐면 지금 태블망만 나오면 죽을 위험이 없어. 왜냐? 사이온 AD에 마스터의 AD이기 때문에 마스터가 CC기 없죠? 그러면 사이온 Q만 피하면 갱 오면 버틸 체력만 있고 거기다 궁만 있으면 절대 죽지 않아. 몰락한 왕영은 가면 공격력은 세지고 내가 적을 죽일 확률은 높아지지만 죽을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같이 커서 이득을 보는 지금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아. 같이 커면 이득을 보는 지금 상황에는 버티는 템을 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겁나 똑똑해. 잘 자고 일어났더니 이거 똑똑해졌네. 체력만 늘었지 공격력은 늘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제가 져요. 감탄사 연발. 저런 사람이 나의 적이라니. 좋아. 근데 이 CS를 보세요. CS가 사이온이 지금 53개, 내가 50개. 전혀 밀리지 않아. 자 뒤로 빠져. 이러면 다 먹을 수 있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탑 라이너가 갖춰야 될 기본 소양 한 가지. 타워를 끼고 CS를 100% 먹는다. 이 소양이죠. 아주 잘했죠. 한 손에 총 들고님, 한 손에 상우님 감사합니다. 일단 대기. 곧 터졌어요 형. 케이틀린과 스레쉬. 싸우지는 않는구만. 그럼 됐어. 터졌을 때 가장 위급한 상황은 터진 뒤 싸우는 거야. 근데 저 친구들은 싸우지 않고 있어. 해물 캐리 있어. 어허. 세상에. 이건 됐다. 이건 해물 캐리다. 이건 됐다. 여기서 큐 빠세! 오케이! 도망가! 여기서 내가 딱 몸빵을 해줘. 그냥 이걸 죽여버려. 아무 몸 괴롭히지 마. 오케이 됐어 굿! 2킬 먹었습니다. 굿입니다. 역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하하하하. 소름돋게 잘했군. 좋아. 한 방? 두 방. 좋아. 집에 가면 어떤 게 날 반기지? 1650원. 한 번만 더 먹고 가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온이 도착하기 전에 아마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 거야. 마이부터 친 거는 진짜 아주 나이스였다. 왜냐면 마이가 개피로 쫄래쫄래 오더라. 근데 중요한 건 마이 개가 레드를 가지고 있었어. 거기다가
몸빵이 약해. 그러면 사이온 거인의 허리띠가 사이온부터 잡는 게 아니고 마스터 2부터 잡아야지. 그래서 마스터 2부터 잡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우리가 이겼지. 이러니까 뭐야?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 상황 빠른 상황 판단이 키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내가 거인의 허리띠 안 가고 흠락 갔으면 방금 전에 분명히 내가 죽었을 거야. 하지만 거인의 허리띠를 갖고 적들이 내가 탱탱을 간 걸 보고 나를 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왜냐? 나는 체력이 많고 암무문은 그나마 체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암무문을 첫 타겟팅으로 선택을 했고 내가 프리를 넣으면서 우리가 이겼지. 오케이, 이게 챔피언십 시바나입니다. 허리띠 가길 정말 다행이에요. 도망치는 게 좋아. 좋아.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내 거, 내 거, 내 거. 좋았어. 이래서 템 선택을 잘 가야 돼. 어? 괜히 프로들이 가장 중요한 건 피지컬이 아니라 템 선택이라 그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한타 절대 안 져요. 일로 와, 일로 와. 피하고. 여기서 딱 여기서 밀어내, 이렇게. 밀어내. 여기서 딱 이거야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 딱 이러고 여 죽여. 그 다음에 그럼 살아나지? 하지만 난 가. 왜냐? W가 빠르니까. 만약에 얘가 나를 붙을라 그래, 붙을라 그럼 전멸 쓰면 돼. 피 다 빠졌네 질.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여러분들 태블망이에요. 이거 먹고 집에 가세요 그냥. 자, 집에 가면 됩니다. 마서이가 만약에 이렇게 궁 쓰고 오지 이러면 내가 오히려 이겨. 이건 역강강이야. 여기서 W 켜. Q치고 여기서 보세요. 시야플레이 봐봐. 여기서 Q쓰지. 여기서 이거야. 이런 식으로 마스터이 시야플레이 하면서 정확히 마스터이의 머리를 두둥낼 수 있는 사실. 왜 그렇게 되냐? 태블망을 기점으로 한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체력은 꼭 국력이고 방어력까지 올라가면서 근처에 데미지를 주는 태블망이 있었기 때문에 적을 잡아낼 수 있었죠. 여기다가 이제 공격 아이템인 흠락하면 적들은 나를 보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갑니다. 자, 탑으로 갑니다. 다시 가죠. 벌써 4킬 먹었네. 아, 이건 나이스한 플레이인데. 좋아 좋아. 우리 팀에 지금 제가 절대 죽어선 안 돼요. 지금 우리 팀이 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팀에 신앙으로 거의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우리 팀의 전반적인 기세가, 태세가, 그리고 신념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팀 펜타킬리 감사합니다. 우리 팀에게 나는 지금 성녀야, 성녀. 엄청 성스러운 존재지. 왜냐? 두 명이 오면 두 명을 다 잡아내니까. 얼마나 대단해? 하하하하. 아, 화랑파티님께서 별풍선 90개로 통 큰 팬 가입을 입 다물고 팬 가입해 주신 건 감사한데 너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네. 그대로 바로 저녁 먹으세요. 그럼 게이득이니까 입 벌린 김에 다 저녁까지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화랑파티님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퀵뼈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먹은 다음에 이거 미아핑 찍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 밀어버려. 밀어버리면서 어디 계시지? 아, 괜찮아요. 맞아도 안 아프기 때문에. 아, 피하고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피하는 거. 왜 블리츠 크랭키가 올까요? 근처에 누군가가 있는 거야. 마스터이겠지. 자, 이런 식으로 딱 쓰고. 좋아요, 안 죽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딱 전멸 쓰고 딱 마무리하고 그럼 마스터이가 오겠죠. 날 땡길라고 무빙 한 방으로 피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를 땡기면 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마스터이 오죠? 이게 기회예요, 곧. 자, 땡겨집니다, 일부러. 일부러 땡겨지고 여기서 큐 쓰고 마무리하고 저도 죽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죽을 때도 어떠한 이득을 보고 죽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템을 요거 빌지워터 하나 간 다음에 장화 하나 신을게요. 속도의 장화. 사연이 궁을 썼는데 케이틀린이 피했네. 잘했네.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구만. 좋아. 퀵뷰 주시오님 감사합니다. 가르지아님 감사합니다. 가볼까? 좋아 좋아. 해물령 신고. 아, 신고한다고? 신고해. 진짜 이건 신고해야 돼 솔직히. 퀵뷰 주시오님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됐다. 신고해야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건 신고해야 돼. 119에. 어? 내 손에 죽은 적만 지금 5, 6명인데 저 사람들 시체 좀 실어가라고 전화했죠.
퀵빌 주시오님 저격해도님 감사합니다. 아 에마형님 어서오세요. 성원짱님 감사합니다. 제가 궁 일단 뺏고 궁 뺏고 잡아야 돼. 팔진 오케이 내가 몸 해줄게. 안되겠다 이건 빠지자. 에마형 제가 에마형님 안 계셔가지고 수련을 좀 했어요. 이제는 조금 이제는 추세 자체가 시대가 잘하는 걸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소고기님 감사합니다. 일단 뭐 궁 뺐는데 질리언 궁은 크게 뭐 많은 이득은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이득들이 모여가지고 팀의 승리를 이끄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이득 좋습니다. 지금님 감사합니다. 이거 W 한번 더 쓰면 이게 끝나나? 안 끝나네. 킬 때는 내 마음대로지만 끌 때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구나. 한 번 더 밀자. 지금 9대7로 우리가 이기고 있지만 제가 6킬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막 되게 안심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 정진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는데 이런 건 괜찮아요. 오히려 블리츠가 절 땡기면 제가 질리언까지 죽일 수 있는 역광강의 기가 막힌 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각을 보냐, 사이온과 마스터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돼야 내가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즈리얼의 위치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사이온과 마스터이 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는 레이스를 먹으면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레이스 먹습니다. 형 용시간이에요. 아 맞네 용시간이 됐네. 자 언제든지 지금 용으로 변신할 수 있는 용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니시를 해주는 각을 좀 볼게요. 저건 저한테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종아 이니시 하세요. 이거 궁 없습니다. 이거부터 저거 끌었으면 저거부터 들어가시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만 보세요. 자 잡았습니다. 됐어 잡았어. 딜 넣으시고 뒤로 빠지시고 저님이 죽었어요. 폭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무빙한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 팀에 누가 있죠? 자 다 갈핀데요. 갈핀 상황 7년부터 그렇지 이건 됐다. 궁극기가 또 있네 세상에. 야 그거 죽여 그냥 궁이라도 빼. 그렇지 그럼 못 따라오잖아. 됐어 그 정도면 잘했어 걱정하지마. 형 빌지를 써요. 빌지 워터부터는 안 써요. 1단계 템을 쓰는 것은 이거는 치어야 치어. 진정한 낚시꾼은 치어는 놔주는 법이거든. 빌지어터 어렸을 때 쓰면 늙은 몰락한 왕의 검이 되면 기력이 최해. 그래서 몰락한 왕의 검부터 아이템을 사용을 해야 돼. 퀵뷰 주시오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 삼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몰락 타임이라고 또 이거 별풍선 100개를 주셨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중계방에 계시는 퀵뷰 주시오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감사합니다. 가자. 이거 먼노래님 감사합니다. 상명 이라균님 감사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몰락 나왔고요. 아 일단 템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다음 템은요 AP가 질리언밖에 없기 때문에 란두인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란두인으로 갑시다. 라인 좀 밀어주고 다시 한번 용타임이 와야 돼요. 그래야 한탄을 열 수 있는 전반적인 준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지 말고 제가 무리하면 우리 팀은 무너집니다. 좋아. 아무래도 블리츠 크랭키가 나랑 썸 타는 것 같아. 나한테 관심 있나봐. 기계 따위가 감히 암컷 용인 나에게. 빈트님 팬가이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퀵비둠님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탑에게서 오더라고.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신나게 때렸거든 가라고. 근데도 또 오더라고. 저걸 보면 모르겠어? 쟤는 지금 사랑의 열병을 앓는 중이야. 와 죽인다. 내가 궁 캔슬 시켰어. 뭐야 개구슨데? 뭐야 내가 궁 캔슬 시켰네? 내가 궁캔 시켰어. 피하고. 아 이거 피하기가 상당히 힘드네. 저거 슬로우 맞은 다음에는
피하기가 굉장히 이거는 사이언이 지금 안 간 이유가 마스터가 궁키고 달려오는 중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딜교 좀 해주다 빠집시다. 바로 빠져요 빠져요. 괜히 무리하다가 제가 한번 더 죽으면 저만 손해기 때문에 빠져야 돼요. 지금 사이온과 저랑은 맡은 의미가 틀려. 지금 저 친구는 저 친구가 맡은 임무는 별게 아니라면 나는 캡틴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절대 안 돼. 난 우리 팀의 캡틴이니까. 됐다. 이건 딜 넣어주면 되겠다. 피하고 옆으로 피해. 그렇지 좋아. 야 여기서 와우한 게 제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면서 장판 피하는 게 이 골이 났거든요. 오케이 잡았다. 여기서 전멸 쓰면서 살아나겠지만 나도 W 돌기 때문에 죽지 않아. 여기서 W 딱 쓰면 굉장히 빨라지고 Q도 아니 R도 있기 때문에 나만 잡고 도망갈 수 있지. 좋아서 굿. 아주 나이스. 베리 나이스. 여기서 이즈리어로 왔지만 이건 오히려 역관광을 볼 수 있는 각이야. 밑에 애들이 지금 오고 있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W 쓰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적팀이 지금 우리 팀이 오고 있지. 이것은 지금 내가 역전을 볼 수 있는 일발 역전 애가 랜턴을 눌렀는데 오히려 마스터의 딜을 넣고 죽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니까 이것도 엄청난 이득이라 볼 수가 있겠지. 여기서 한타 이긴다면 나의 공헌도가 굉장히 크다. 한타 졌구나. 괜찮아. 흑백 논리로 보자면 흑백 논리로 보자면 이번에 졌으니까 다음엔 이겨. 이분법적 사고로 본다면 이번에 이겼기 때문에 다음에 이긴다고. 뭐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